원래 다 똑같겠다. 26이, 그지? 직업과, 그리고 연애, 응? 그리고 집안의 건강, 뭐 이런 거 두루두루 알아보러 들어왔네. 자, 우리 미령 박 씨, 우리 자손이, 응. 이름 얘기 못하니까, 방송이니까. 네. 어, 자손이, 하는 거는 아직까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 어, 네. 내가 뭔가 특별하게 어디 직장을 들어가서 네. 어, 어디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자격증을 가져서든 기술을 갖고 아직까지는 내가 어, 완전하게 온전하게 직장을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있는데 네. 어,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어디 직장 완전하게 들어가서 있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 네. 어, 왜냐면 직업관이 없진 않아, 놀진 않아, 백순 아니야. 네. 어, 근데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명함을 파가서 네. 어, 내가 어디 명함 이렇게 주듯이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손에 잡혔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올해 지나고 나서 27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길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나와. 그래서 28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어 어떤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든 네.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도 원래 내가 얼굴은 수두룩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조용조용한 스타일이기도 하다 본인이. 근데 머리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나 봐. 응? 뭘 생각하고 어, 어떤 언변이라든가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막 떠들어대고 이런 거는 아니고 본인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막 연예계 이런 거보다 응? 응. 근데 그쪽 라인 쪽에서 뭔가 내가 작품성을 나타내든 아니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아니면 뭐 사진 속에 내가 나오든 원래 그쪽으로 해서 좀 화 일명 도화라 그러지. 그런 게 좀 남자치고 수도국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게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응? 아니면 내가 뭔가 남들 앞에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서 내년 정도에는 뭔가가 바뀌는 운세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뭘 찾으려고 애를 써도 딱하니 내가 어디 탁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조금 그 운세가 조금 멀어 보여. 그래도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어. 네. 직업적으로 지금 뭐 딱히 하는 거 있어? 지금 한참 인턴하고 있어요. 한참 인턴하고 있는 네. 중이야? 근데 왜냐면 올해 딱 내가 뭔가 자리 들어가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습니다. 내 직업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은 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조용조용하게 뭔가 풀어가고 남들한테 많은 상담사 이것까지는 조금은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서 하고 뭔가 이뤄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고쳐내고 왜 이런 거는 조금은 맞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애 봐줘? 네. 응? 연애사? 연애사 한번 보고 싶어? 드려야 될까요? 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지금 저보다 한 살 연상이고요. 연상이야? 네. 한 살. 93년생인데 네네네.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이제 그래도 안 헤어지고 잘 생겼네. 군대 갔다 와서 막 사귄 거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3년. 근데 생각이 3년 동안은 사귀었다라고는 하는데 네. 우리 오빠가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 이 언니에 대해서 이제 3년 정도 사귀면서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네, 저는 사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자리도 잡은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양가 부모님도 인사드려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뭔가 까리한 게 하나가 있어 지금 오빠가. 네네. 그러니까 3년 정도 사귀었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양가 부모님까지 소개를 다 받고 다 인사 사귀었는지 네. 인사를 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 네. 혼인 대기사에 있어서 결혼을 아직 날짜는 잡았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오빠가 뭔지 모르게 혼자만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애로사항이란 좋아해. 맞아요. 너 많이 좋아해. 네. 그리고 많이 아껴. 네. 많이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상일진 모르겠지만 딱 어떤 모습에서 겉으로 보기엔 나랑 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이뻐? 예쁘게 생겨 보이는데 어. 남들이 봤을 때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딱 고상하게 생겨서 탐스러워하고 괜찮아. 근데 이 언니도 끼가 있어 오빠야. 끼가 있다고요? 응, 끼가 있어. 이 언니도. 어, 자기만이, 네. 이 우리 끼가 뭐냐면, 막 겉으로 뭐 어디 뭐 요즘 나오는, 어? 멋있어처럼, 뭐 어디 뭐 그 클럽 가서 막 흔들고 미친 것처럼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게 아니라, 네. 이 뭐라 그래야 돼? 자기만이 숨기고 있는 끼가 있어. 이 언니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좀 은사한데 좋아하지 않아?
점잖은데 어두운 곳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두운데 막 불이 막 불 꺼져 있는 뭐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이렇게 막 있으면 장난이라고 보기에도 뭐해. 그게 이렇게 아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나? 이게 막 나는 그냥 손 잡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예쁘고 행복한데. 행복한데 그. 그 여자 이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들 많은 데서의 이 성적인 게 좀 까리한데 이거? 어? 그게 사실 응. 애로사항이 뭐야? 결혼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걸려? 말이 부끄러운데 응. 그 좀 어두운 거 좋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응. 제가 좀 3년 동안 사귀면서 되게 응. 진도가 좀 처음부터 좀 빨리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는 나이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한 1년째 누가 빨리 나갔다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냥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게 나갔어요. 1년째 지나고 나서부터 뭐라고 해야지 그 롤렛 목에 좀 사랑을 나누면은 이렇게 다 가려진 그런 데서 나누는 거를 거의 다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부끄럽고. 근데 이게 가끔 이거 가늠증이 아니야. 네. 사람들 없는 몰래 해서 이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걸 스릴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저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좀 스릴을 즐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어디 무슨 둘만의 공간이 아니라 뭐 아다보대 뭐 모텔 펜션 뭐 이런 거의 공간이 아니라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많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도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가도 옆에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이제 성적인 스킨십이 조금 과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쵸. 그래서 오빠만이 가지고 이 언니만의 끼가 발휘가 될 때가 있어. 예. 그러다 보면 오빠가 얼굴이 낯빛이 되게 뜨거워지면서 빨개지면서 나는 옆에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데 혼자 의식하는 거야. 근데 이 언니는 연기자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거든. 네. 이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서 그래. 그것이 애로사항이라서. 네. 그게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네, 지금이 내 수위가 깊어? 깊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사실 그게 뭐 끝까지 간다면은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설마 막 그럼 막 영화 보러 갔는데 어디 막 비상구 막 이런 데 가서 막 스킨십하고 막 이러는 거야? 비상구는 아니고 화장실 같은데? 네. 비상구나 화장실이나 비상구 네 비상구도 언젠가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조금 남들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게 좋은 거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그런 타입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차분해 네. 보여. 고상한 여성인 같아. 여성분 같아. 근데 이분만의 끼가 있어서 내가 그냥 사귄다 그러면은 네. 고민을 얘기를 해줄게. 사귄다 그러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괜찮은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본인도 여기 구독자시니까 네. 유튜브를 보고 하면 나는 신경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내가 보는 점의 관점은 우리 이씨 언니랑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오빠가 잠깐 일을 한다던 직장을 나갔던 그러면 이 분이야말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왔든 아니면 본인 친구들이랑 동창들이랑 만났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뭐 형님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어떤 모임 자리를 가졌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분이랑도 그런 은밀함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여성이야.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은 연애하니까는 괜찮은데 이분만이 성적인 그게 병이 있어. 이걸 우리들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고 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은밀함이 있어. 네. 은밀한 유혹이야. 그러면 내가 동창회를 나가서도 한시도 여자친구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 내가 손을 잡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오빠가 걱정하는 게
이렇게 그 옆에 하다못해 동창일도 있으면 이 손은 나를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손은 내 동창의 손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 오빠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냥 이거를 글쎄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네. 나는 이 언니가 큰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결혼하고도 어떤 동창, 어떤 모임들, 직장 내에서도 이런 은밀함이 이 언니가 있어 보여. 이게 바로 바람이야. 그 왜 있잖아, 뭐 형부랑 바람 났네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 그러듯이 그거에 되게 가능성이 높은 언니거든. 그 자기만이. 그러는 거 자기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닌 거야. 뒤로는 되게 그쵸, 뒤로는 근데 겉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럴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거기에 사람 잡는 경향이거든. 아무도 모르죠. 내가 헤어져라 말하라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보니 헤어질 건 아닌데 오빠. 요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가 집에 왔든 아니면 내가 아는 형님이 집에 왔든 아니면 내가 아는 동창이 내가 늦어서 먼저 왔든 동창을 모임들이 있다 그래도 화장실은 집안에 화장실은 안전하겠냐고. 그지? 그 부분 때문에 오빠가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좀 겪는 것 같은데 오빠는 원래 지고지순한 여자, 되게 청순한 여자, 얌전하면서 조감지처이면서도 조금 살짝 형무양처인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여자를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집안에서 만약에 알게 되면 망신수가 있을 수도 있어. 오빠한테 한 2년, 3년 안쪽으로 좀 망신수가 있거든, 걱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염두해서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조금 결혼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 아, 앞으로 한 당장 결혼할 운세는 홍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 26이야. 네. 아직 홍기는 안 들어왔는데 그래 조금 생각해 볼 만은 해. 1년을 더 사귀든 2년을 더 사귀든. 왜냐면 이 언니가 오빠 말고도 다른 사람이랑도 그럴 확률이 조금 많다. 그러니 오빠가 걱정하는 게 아마 설마 믿으니까 그런 건 상상은 안 할 수 있는데 오빠도 모르게 몸쪽으로 나도 모르게 느낌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 고민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게 조금 같이 고쳐주려고 생각을 하고 눈여겨보고 그 버릇을 좀 끼를 오빠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애써주고 한 다음에도 그게 걱정스러우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걱정스럽지 않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걱정스러워. 걱정이 돼서 사실 뭘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근데 좀 부끄러운 그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야? 친구들은 야 좋지 화끈하고 섹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걱정이지. 결혼할 상대면은 좀 부담되죠. 그런 거 그런 일을 근데 또 나는 결혼을 좀 생각해 왔으면 좋겠어. 네. 내가 뭐 결혼을 하지 마라 안 하지 마라 우리 이제 점쟁이들도 우리 같은 말이 중요하거든. 근데 결혼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아마 조금 더 2년 정도 더 사귀어 보고 나서도 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결혼을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서두를 결혼은 조금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연애하면서 지켜봐. 이게 화끈하고 섹시한 건 좋은데 나중에 가정 불화가 들어와. 나중에 가정 불화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 그럼 내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고 그리고 하는 일 잘 버티고 잘 해서 앞으로도 내년 정도 후년 정도엔 그래도 내가 뭔가 딛고 일어나고 내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적인 게 들어오니까 걱정은 직장도 걱정이고 연애사도 걱정이지만 둘 다 잘 해냈으면 좋겠어. 둘 다 잘 해냈으면 좋겠어.